올라간다요.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during 동안이죠. 전치 사 뒤에 구 들어갑니다. 그래서 during the 18, 18세기 동안. 자, instrumental music은 연주 음악. 자, 연주 음악은. 자, was generally 일반적. 자, 일반적으로 저 수동으로 considered 고려되어졌다. 자, considered to be 무엇이 되도록 썼죠. 자, less에요. 빈칸 주의하시고. 자, 덜 중요한 것으로서. 자, then 뭐냐면 보컬은 성악. 목소리죠. 목소리로 난 음악이니까. 자, 라즐리는 대부분. 자, because of 뒤에 또 구 들어갑니다. the role. 단어 들어갔죠. 역할 때문에. 저부 words. 단어의 역할 때문에. 자, in ascribing 하는데. 그래서 전달하는 것 때문에. 뭐가? 단어가 전달해주기 때문에 의미를. 자, to 어디에 대해? 음악적인 소리에. 자, 칸트는 자, as late as 1790년만큼 늦게 칸트는 자, in 어디에서 그의 Critic of Judgment 뭐 판단의 비평이라는 책에서 argued가 동사죠. 논쟁 뭐 주장했다는 게 아니겠죠. 했는데 자, 이 연주음악이란 것은 미일은 단순한. 자, 다음 divertissement 하면은 여흥. 단순한 오락이란 말이에요. 오락인데 자, no serious. 자, 어떠한 심각한 consequences 결과물이 없는. 그러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그냥 재미 여흥이란 말이었어요. 자, however 이하가 보통 주제를 잘 갖고 오죠. 이제, 자, 그러나 자, 새로운 컨셉 개념. 자, 개념인데 of musical expression. 자, 음악적인 표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자, emerging at the turn of the century. 자, 또 분사 구조로 했네요. 자, 이런 개념은 emerging 하다는 앞에 나오는 개념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사 능동의 뜻이에요. 능동으로 본연의 성질 나타났던. 자, turn of the century는 세기가 바뀔 때. 자, 하면은 뭐 1세기, 2세기, 뭐 이렇게 우리 21세기 세기가 바뀔 때 나타났던. 자, 이런 음악적인 표현의 개념이 elevated,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은 상승 시켰다. 자, 하면은 이 연주 음악을 as 뭐뭐로 쓰겠죠. 뭐 더 중요한 것으로 상승시켰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끝까지 갈 수 있네요. 아,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as most capable, 가장 능력 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데, 저 expressing, 자, feeling, 자, 하면 느낌을 표현하는데, 자, beyond는 넘어서, 자, 넘어서 뭘 넘어서냐면, 자, rational knowledge는 이성적인 지식, beyond the limits, 제한이죠. 한계인데, 이성적인 주식의 한계, 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 in fact, 사실상. 자, music's new status. 자, 음악의 새로운 지위. 지위는 지위죠, 위. 지위는 자, constituted. 구성. 자, 구성했는데, 자, complete inversion. 완벽한 전환을 이뤄냈어요. 전화를 아니고 전환. 바뀌었단 말이에요. 뒤바뀌었다. 자, 하면은 구성했는데, 자, it's slowly, lowly ranking. 자, it's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주음악. 자, 연주음악의 낮은 랭킹, 순위를. 자, among the art, 예술 사이에서. 자, during 또 동안에 구 들어가죠. 자, during the enlightenment는 우리가 계몽주의. 대문자로 쓸 때 깨몽주의네요. 계몽주의네. 자, 계몽주의 기간으로부터. 자, 계몽주의 때 음악의 지위가 완전 인버이션. 이것도 빈칸 랭크 내려면 낼 수가 있겠죠. 전환되었단 말은 낮은 랭크에 있다가 부양되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높아졌다.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 더 중요하게도 what 여기서도 어법주의하시고 the thing which 선행사 포함에 관계되면서 what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무언가 had previously 이전에. 자, has been seen 또 대과거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이전에 보여졌던 것이. 자, as도 뭐로써? 자, disadvantage는 불이익. 불이익.
그러면 불이익으로 보여줬던 것이, 자, 그 다음 동격이죠. 이 불이익이란 건 어떻게 보였냐면은, 자, 음악인데 without word. 이 단어가 말이 안 들어간 거죠. 말로 하지 않는 이러한 음악은 could not convey, 전달 할 수 없다는, 자, could 조동사 뒤에 convey 동사 원형 쓰시고요. 자, definite는 확실한 의미를.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래로 가사를 전달해야지 확실한 의미가 전달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자, now 실제 조언은 이러한 이익이죠. 자, 지금, 자, came, 왔는데, 자, come to 해석은 이거 to 부정사의 결과형법인데 결국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come to 나오면은, 아, 결국이구나, 결과형법이나, 결국 be 되게 되는데 be perceived 되게 되었어. 자, perceived는 인지 되게 되는데 as its greatest advantage, as도 로서죠. 어떻게 인지되냐면, 자, 이 연주 음악의 가장 큰 이익, 자, 큰 이익으로서 인지되게 되었다. 자, over 뭐 도중에죠. over은 뭐 then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자, 어떠한 다른 형태의 예술들보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나면서 말로 따박따박 가사 전달해야지 의미 전달이 아니고 음악 자체 연주로만도 충분히 이 제한을 넘어선 뭔가를 전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고 봐야 된다. 오늘은 내가 못 살아도 내일은 잘 살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자, re 다시 재평가죠. 재평가인데, 자, 인스트루먼트가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인스트루먼트 악기들이죠. 자, 뭐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의 expressive 표현적인 capability 능력이죠. 능력이 뭐예요? 말로 하는 거 이상을 넘어서게 됐단 말이죠.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것도 느끼게 해준다. 자,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계몽주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몽기에 성악에 무시당하던 연주음악의 부양.